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이게인 디스토션 특집 제2탄. 네. 월러스 오디오사의 레드 하이게인 디스토션을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가끔 모니터합니다. 네. 이 저기 팩탐을요. 네. 발음이 제가 엄청 세더만요. 아, 근데 저도 장난 아니던데요. 왜요? 저도 그 발음도 아니요, 발음 좋아요. 원청 씨 발음 굉장히 좋고 저는 줄줄 세더라고요. 줄줄.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노력으로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아. 좀 더 신경은 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뮤지션, 엔지니어, 그리고 감각적인 아티스트들이 모여 설립한 핸드메이드 페달 브랜드 월러스 오디오 사고요. 최근 미국과 유럽. 미럽. 미국과 괜찮네요. 유럽 등에서 가장 각광받고 널리 사용되는 부티크 페달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능성과 사운드는 당연하고요. 보시면은 지금 디자인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페인터이자 뮤지션이래요. 나단이라는 분이 이 아트워크를 직접 한대요. 연주자가. 근데 이제 이 월러스 오디오에서 리미티드 페인팅 모델들을 낸대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양일지라도 그래픽이 다른. 다 달라요? 네. 그러면 컬렉터들이 사모은대요. 아, 그런 재미가 있구나 또.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듣는 브랜드예요. 월러스 오디오. 여기서 나온 이펙터들을 제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이 이펙터는 아는 이펙터다라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브랜드는 솔직히 처음 듣는 이펙터라서 기대가 더 되고 있습니다. 레드 하이게인 디스토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월러스 오디오사에 있는 페달 중에 가장 강력한 헤비한 디스토션 페달이거든요. 클래식 메탈이나 90년대 슈게이즈 밴드의 헤비게인 톤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스웨디시 메탈, 데스메탈 등에도 어울릴만한 공격적인 디스토션 사운드를 내어주는 페달이고요. 클리핑 다이오드를 제어하는 텍스처 토글 스위치, 3밴드 이퀄라이저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스토션 톤 메이킹 가능한 페달이라고 합니다. 컨트롤부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그리고 9V DC 100mAh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 미들, 이펙트의 중음역대,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 네. 그리고 볼륨, 이펙터의 볼륨량을 조절을 하고요. 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룬 비싸죠. 헤비게인 이펙터라든지 하이게인 이펙터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하이게인 이펙터들이랑 비슷한데요. 독특한 점이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텍스처 토글 스위치가 있어서 두 개의 포지션을 제공을 하고요. 다운 포지션에서는 컴프레션 효과가 크게 적용돼서 솔로나 헤비 코드리프, 업 포지션에서는 약간 오버드라이브 통과 같이 보다 자연스러운 디스토션 사운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리프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저희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과연 어떨지.
네. 요게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향이 덜한 모드라고 네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향을 좀 높여볼까요? 개인도 높이고 텍스처를 네. 하단으로 네. 저음역대가 부각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네. 약간 느낌 자체가 좀 다크해졌다. 네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컴프레싱이 좀 되다 보니까 볼륨은 그렇죠. 살짝 뒤로 간 네네. 듯한 느낌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노브를 현이가 좋아하는 세팅, 은총이가 좋아하는 세팅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역시나 네. V자로 꺾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타 때문에 그런 건지 이펙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서스테인이 굉장히 기네요. 아, 그러네요. 서스테인이 굉장히 길고 육중한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거친 느낌도 들고 강력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들려주는 이펙터임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은총 씨 네. 세팅으로? 네, 제 세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사운드는 잘 나오네요. 네. 여기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약간 저희가 일반적인 헤비한 연주를 하는 앨범에서 듣던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되네요. 그런 것 같네요. 연출이 되고 비슷한 연주를 한번 토글 스위치를 위에다가 놓고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그쵸? 피드백이 생길 것 네,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전 이게 더 좋은데요? 지난 시간에 은총 씨가 팝을 연주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헤비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재밌는 점이 뭐냐면 앞에서 지금 권은 씨가 오디오를 받고 있잖아요. 네. 저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오디오 바가 그쵸? 하얗게 네, 꽉 차 있습니다. 네. 난리가 난 거죠. 정말 오랜만에 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이거 좋네요. 사운드가 아니었나. 여러분 저희는 공정합니다. 쓸데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 레드 하이게인 디스토션을 이용한 은총씨의 연주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후끈합니다. 내추럴 본 메탈 기타리스트인데요. 팝은 무슨 팝이야? 한줄평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청 씨 먼저. 네네. 월러스 레드죠? 네. 네, 월러스 레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험버커 픽업과 만난다면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 네. 사실은 그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신기하긴 한데 네. 싱글 픽업으로 이런 하이게인 사운드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컨트롤 잘 못하는 네, 편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도 여기서 들으셨을 때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에 갈지는 저희가 늘 말하는 말이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일단 저희가 그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현영이 좋아하는 세팅, 제가 좋아하는 세팅. 네. 이 둘 다 만족이 됐을 때는 저희가 그쵸. 그냥 엄지척 해줍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둘이 잡는 톤 자체가 아예 사운드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세팅이 이제 급격한 EQ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연주 스타일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소리가 있다라면 네. 분명히 좋은 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호불호가 갈리는 이펙터 중에 하나니까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제 오리지널 SD9 있죠. 오리지널 SD9이 분명히 좋은 이펙터예요. 네네. 분명히 좋은 이펙터고 뭐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맥손 SD9도 뭐 물론 이름만 다르고 디자인도 비슷하고 소리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쓸 수 있는 톤이 하나입니다. 네. 톤이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다 그 SD9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노브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 위에는 쓸 수가 없는 소리거든요. 거의 뭐 멸치 사운드가 돼서. 네네. 근데 그 소리 하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소리를 쓰는 거거든요. 거죠. 근데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가 다르지 않고 굉장히 좋은 가격대 이펙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감수하면서 쓸 필요는 없겠죠. 그건 오리지널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톤 메이킹이 여러 갈래로 좋게 나올 수 있는 페달이라면 저는 일단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슈게이징 밴드들도 주목하라. 왜냐면 일반적인 그냥 메탈을 위한 하이게인 페달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느낌도 강렬하게 들지만 이 컨셉 자체가 클래식 메탈이나 90년대 슈게이징 밴드의 헤비 게인 톤을 기반으로 맞아요. 설계한 만큼 뭐 예를 들어서 소닉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이라든지 이런 슈게이징 밴드들의 그 광폭한 노이즈 사운드 아,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사운드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드라이브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이제 메탈 디스토션 하면 메탈에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강렬한 메탈 사운드도 연출을 해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의 노이즈 사운드도 충분히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펙터라는 옛날에 그 2007년도 때 그 형님들 성함 그 밴드 이름과 바닐라 유니티? 바닐라 유니티였나요? 네, 네, 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줘? 그런 사운드에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감성과 감성과 네. 하드함이 네. 섞인 네. 점수를 한번 줘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8.0! 역시 8.0. 네. 짜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평점입니다. 제가 이 점수, 솔직히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게, 이 하이게인 이펙터들을 다룬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시원한 사운드 듣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에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점수를 좀 더 높게 주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한 편 남았죠? 네, 한 편 남았습니다. 한 편이 남았습니다. 두둥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월러스 오디오사의 레드 네. 하이게인 디스토션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네.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